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무슨 뜻이에요? 포모 증후군이라는 뭐 어떻게 정리하실까요?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해야 되고 우리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어디 갔다 왔다 막 올리잖아요. 자랑하는 거. 그러면 나는 왔다감이 오니까 네. 소비를 하는 거야. 없는 돈 끌어다가 뭐 인스타에 올리려고. 남이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. 두려워하지 마라. 어떤 부러움이라든지 시샘 이런 것들을 내지 마라. 이거요. 예, 정답입니까? 정답입니다. 아~ 이번 문제도 마음에 드세요? 너무 마음에 들죠. 내가 야, 오늘 야,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? 지금 보니까 이게 짠 거 아니에요. 본인이 짠 거 아니에요. 좋아하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싫어하시고 그게 왜 그러냐 따지고 의문을 갖고 안 따지잖아. 본인이 맞추시면 이렇게 즐거우신가 봅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딱 나왔잖아. 사실 내가 맞춤 여기, 문제네. 근데 내가 여기서 문제 맞추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얘기를 문제 맞추려고 자꾸 왜 저희의 그 정체성을 나는 몰랐죠.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 얼마나 그렇지. 내가 지금 기쁘겠느냐. 통역 왕이네. 통역 왕. 통역 왕이야. 기가 막히네. 야, 존리 통역사십니다. 남들과 비교해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는 것 포모 증후군입니다. 아, 진짜 불필요하다. 포모 증후군은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데요. SNS에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 이 포모 증후군은 재테크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보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. 이 같은 불안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채로 충동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